서윤아, 너 오늘 8시까지 가기는 조금. 안 돼, 나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. 그러니까 얼른 준비해. 엄마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 급한 엄마와 달리 느긋한 딸. 식탁을 떠난 아들은 게임 삼매경입니다. 몇 시야? 7시 반. 잘 먹혔어, 잘 먹어. 아니야, 서윤아. 안 돼. 저수저, 저수저. 내수저. 아니야. 내수저. 셀수저, 셀수저. 안 돼, 안 돼. 아, 셀수저. 내수저. 아, 셀수저. 그럼 셀수저 듬뿍. 셀수저 빠까. 야, 밥 한 번 먹이는 게 왜 이리 힘들까요? 서윤아, 32분이야. 속을 든든히 채우기보단 외모 치장에 더 관심인 사춘기 딸. 아, 또 누나 또 거울아 거울아 한다. 아, 3분 남았다, 서윤아. 나 이제 학교 갈게. 어, 잘 가, 우경아. 야, 우경이가 네 시간에 나간다. 인사.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, 다녀오세요. 서윤아, 너 몇 분이야? 50분. 오, 그래도 어떻게 시간 맞췄다? 서윤아, 가방 쪽 메고 어깨 아파. 잘 가. 아유, 두 마리 다 해치웠어. 아이고, 아까워, 아까워, 아까워. 두 아이 모두 등교시키고서야 한숨 돌리는 이지연 씨.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도 강해져서 싫은 거는 말대꾸도 가끔 하고 말을 안 듣네요. 힘드네요.